자, 점유의 태양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점유라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거든요. 항상 조심할 것은 소유의 의사 유무지 소유권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구별 기준입니다. 아,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자주점이고 임대차면 타주점유가 되고요. 항상 조심할 문제는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자주고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점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반대말은 악이고 또 평온하고 온화함이 추정이 되고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이고요. 또 공개적이란 사실이 추정이 되고요.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것이 있다. 뭐가 추정되지 않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자는 선임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물론 뭐죠? 유과실이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자 있는 점인데 하자 있는 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8번입니다. 다음 중 자주점유자인 누구인가? 1번 전세권자 임차인, 3번 지상권자, 4번 수취인. 수취인은 누굴 말하죠?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죠. 다 뭐죠? 타주점유입니다. 근데 5번 남의 물건을 절취했다. 훔친 놈은 뭐죠? 자주점유죠. 왜 훔쳤겠습니까? 소유하려고 훔쳤겠죠. 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컴퓨터를 을에게 1개월간 빌려준 경우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개월이 지났는데도 을이 컴퓨터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갑과 을 간의 점유 매개 관계는 종료하였고 따라서 을은 점유권을 상실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점유 매개관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직접 점유자인 거죠. 2번 을이 그 컴퓨터를 병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라면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X죠.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죠. 3번 갑은 점유를 침탈한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충고권과 자료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X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으므로 점유물 반환 충고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죠. 4번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여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점유 보호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나 을은 갑에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점유권 행사할 수 없고요. 직접 점유자는 간접 점유자에게 자신의 점유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을로부터 그 컴퓨터를 매수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무과실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 추정된다. X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무과실이 뭐 되지 않죠?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무과실이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0번이죠.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인데, 답만 보면은 3번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고 있었다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면요, 무단으로 묘를 쓰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환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기준하냐면 인도의무죠.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라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뀐 거죠? 타주로 바뀐 거다. 왜냐하면 인도해 줄 의무가 생겼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죠. 패소 판결 후에 점유도 자주에서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뀐다. 왜요? 인도해 줄 의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가 이루어진 후 경매 후 기존 소유자의 점유죠. 경매가 이루어졌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기존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뭐로 바뀐 거죠? 타주로 바뀐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게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질문이고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효래도 자주입니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죠.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라도 하더라도 뭐예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거든요. 1번,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죠. 악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자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는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 점유 주장이 깨진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민사상 법적지위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타주점이거든요.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인은 새로운 건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인데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배울 얘기인데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는 시효 이익의 포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경과 후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타주 점유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경유했다. 그것만으로는 자주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5번 자주냐 타주냐 여부는 객관적 외형조로 따지게 되니까 5번도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10번 12번입니다. 갑은 악의로 10년간 점유한 후 을에게 그 점유를 이전하여 을은 5년간 섬유를 점유했다.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일단 갑의 점유는 10년인데 악이고 그 다음에 을은 5년인데 을은 뭐죠? 선이죠. 이때 을에게 뭐가 주어지죠? 선택권이 주어지죠.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합산해서 몇 년이요?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되죠? 하자가 승계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을의 입장에서는 선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15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까요? 병이 다시 그 점유를 승계하여 10년간 선유를 점유했어요. 그러면 뭐 별다른 게 없죠. 병은 뭐죠? 10년이고 병은 뭐죠? 선이. 그럼 병은 자신만의 점유 선의 몇 년이에요?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을까지 합쳐서 선의 몇 년이에요? 1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갑까지 합쳐가지고 악의 몇 년이죠? 2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합산해서 주장하면 뭐가요? 하자가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5번 선의 점유 10년 내지 15년 또는 악의 점유 25년 중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은 취득시효 무주물 선전 등에 관련하여 실익이 있다? 그렇겠죠. 2번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전제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면 뭐 이거는 알았으니까 선의가 아니라 무슨 점이죠? 악이겠죠. 따라서 악의 점유이다 맞네요. 2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수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악의가 되죠? 소 제기시부터 꼭 기억해 두셔야죠. 따라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라 간주된다. X죠. 다시 말하면 타주로 바뀌는 시점과 악의로 바뀌는 시점이 다르죠. 그림을 그려보면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가 됐고 요 시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반환했다면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냐면 패소 판결 확정 시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부터죠? 소제기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제기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 시점은 뭐죠? 패소 판결시고요. 이유는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좀 다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관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2번 선의에서 악의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했을 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소 제기시부터니까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문제가 나와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두 문제 내지 한 문제가 나오는데 반드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해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이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규정은 아무런 권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유치권이다 같은 권원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첫째,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되냐면 변상을 해줘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점유한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 악이면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뭐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멸실훼손이 됐어요. 이 멸실훼손에 대해서 만약에 점유자에게 귀책사유,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이 2고 앤드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인 경우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이 발생했어요. 일단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필요비에 대해서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면 그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유익비는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비용이나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요. 누가 선택하게 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리할 것은 많지 않은데 시험 문제 반드시 되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 15번 문제 3번 보시면 판례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은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설명드릴 걸 그랬네. 자, 점유자에게 선이면 과실 수취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점유자도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4번 선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니 3번부터 보시면 판례는 선의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함에 무과실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그에 대한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X.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4번. 선의 점유자에게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는 있긴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을 입혔을 때는 그로 인한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X죠. 다시 말하면 과실수취권이 있다면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5번. 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맞네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므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 해야 되죠? 타주 점유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잖아요. 따라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맞죠. 2번 이 경우의 점유는 선이면 좋고 하고 그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다. X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까지는 요구를 해요.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진 않지만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 조심할 것은 2번이 틀리고 2번이 답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면 이것도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우리는 선이면 과실수취권 있고 무과실 필요가 없다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선의 점유자는 단순한 소비한 과실뿐만 아니라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4번 선의 점유자라도 폭력 음배에 의한 점유자. 폭력 음배에 의한 점유자는요 악에 의한 점유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 또는 그 대가를 반환해야 한다. 맞는 점유자. 5번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함으로 타인의 건물을 자기의 건물로 알고 사용한 자는 차임상당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보시면 타인의 건물을 자기 건물로 알았다는 말은 선이죠. 선이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차임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17번이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이거죠. 자,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므로 과실을 취득하며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까지 끊어보면 자 점유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는 말은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책임을 지는데 선이고 엔드 자주면 현존이고 악이거나 또는 파주면 뭐죠? 전부거든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슨 말이죠? 타주점유죠. 타주면 뭐죠? 전부니까 선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맞는 점유죠. 3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필요부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X자. 요 상환기간을 법원이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죠? 유익비죠.
피로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 책은 또 출제 경향이기도 한데 이 피로비 내용과 유익비 내용을 뒤바꿔서 잘 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고 피로비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이거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에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4번이죠. 1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이거든요. 4번 답만 보면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죠. 3번. 정답이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이것도 해설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 잘못된 것 같아요. 3번.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전한 경우에 하나요. 점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증가액과 지출비중 선택하는 것은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고요.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됩니다. 1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이것도 반복적입니다. 답만 볼게요. 넘겨보시면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피로비 전액을 회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체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X자. 피로비 중 뭐만 청구하지 못하냐면 통상의 피로비만 청구하지 못해요. 따라서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 피로비에게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남의 강아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선이에요. 남의 강아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요 강아지라니까 것도 말이 안 되네. 개라고 할게, 그죠? 남의 개를 점유하고 있는데 남의 개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5마리를 낳았거든요. 5마리를 낳았고요. 요 남의 개를 키우는 동안 사료값은 얼마가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들었고, 근데 이 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개 병원비도 더럽게 비쌉니다. 그죠? 아주 저희 집 개도 한번 갔다가 420만 원. 근데 그 참 웃긴 게 뭐, 웃긴 게 아니라 참 그렇게 이제 그 4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도 좀 너무한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개가 입원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수의사가 요 개를 돈이 아깝다고 가져가면 저는 뭐 저렇게 막 뭐 못된 인간이고 그 개를 사랑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튼 병원 치료비로 얼마를 들었냐면 420만 원이 들었다까지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정한 개 주인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개 주인이 나타나서 개를 개 주인에게 반환하게 됐을 때 이 강아지 다섯 마리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사료값 50만 원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병원비 420만 원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의 피로비,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죠? 특별 피로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과실을 수취했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뭐만 청구하지 못해요? 통상의 피로비만 청구하지 못하고요. 특별 피로비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좀 그 웃긴 건 뭐냐면 그 저희 집 강아 개가 포도를 먹었어요. 포도를. 근데 이제 제처가 저가 둘이서 포도를 먹고 있었는데 포도가 이렇게 똑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지가 삼키더라고. 저는 포도가 개한테 이렇게 해로운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막 죽을 위험에 대해 병원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며칠 동안 그냥 수액 링겔로만 꼽아주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돈은 420만 원이나 받쳐먹더라고요. 아,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려고 그랬지? 아, 자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고권, 점유보호충고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고권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간접점유자, 직접점유자에도 결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째,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아까도 문제만 했죠. 스스로 사기당했든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선의 누구한테요? 특별 승계인에게죠. 그 다음 세 번째,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1년이냐면 침탈 당한 때부터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1년 동안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출소기간에서 1년 동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0번입니다. 점유보호충고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적 충고권이겠죠. 2번 물권적 충고권의 상대방은 뭐가 필요 없습니까?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2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경우에 침탈자의 고의 과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3번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침탈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침탈자의 악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것도 약간 시험범위 좀 벗어나는데 손해배상은요. 손해를 일으킨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아지를 훔쳐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까? 훔쳐간 놈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산 사람한테 특별승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상 점유보호청구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죠. 21번입니다. 4번 지문 보시면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자, 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 과실을 수취했다는 말을 4번 지문처럼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점유물을 이용했다는 말은 뭘 수취했다는 거죠?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 답이죠. 점유자의 피로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때 행사할 수 있다. 아, X입니다. 이전 등기하고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반환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 돌려줄 때 청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이죠. 22번입니다. 점유권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4번이죠. 자, 왜냐하면 선이 이고 앤드 자주점이면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니까 옳은 것은 뭐죠? 4번이죠. 1번은 X입니다. 왜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했으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고요. 2번 볼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답니다. 이것도 가끔 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X죠.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 상환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선이어야 한다. X죠. 5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죠? 자력 구제권 인정되지는 않죠. 넘기셔가지고 2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답인데 이건 거의 안 됩니다. 자력 탈환권이죠. 결론만 좀 기억해도 좋은데 자력 탈환권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즉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는 추적이 종료된 후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탈환할 수 없고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퇴각을 한 후에는 더 이상 자력으로 뭐 할 수 없냐면 탈환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절대 시험 잘 안 됩니다. 절대는 아니고요. 2번 보시면 점유자가 침탈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침탈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해도 자력 탈환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즉시, 동산은 현장 또는 추적 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자력으로 탈환할 수가 없어요. 답은 2번이죠. 이런 거 내지는 않습니다. 24번입니다. 다음 점유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찾는데 2번 보실까요? 답만 볼게요. 자력구제권은 점유권에 관한 침탈 또는 방해가 있을 때만 인정하고 그의 권리에 대하여는 민법은 직접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력구제권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소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소유권에서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뭐냐면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 자 개념인데 상린관계는 뭐냐면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아, 이것과 유사한 것이 뭐냐면 지역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권도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뭐가 다르냐면 상린관계는 인접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지역권은 굳이 인접할 필요는 없다. 또 상린관계는 부동산 간의 문제니까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역권은 토지 간의 문제다. 그래서 유역지, 승역지가 나오는 거죠. 또 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따라서 둘 다 공이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에게도
전세권자에게도 임차권자에게도 상린관계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지역권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용권이 있다면 당연히 두 가지 내용이 적용이 되는 이유는 둘 다 이용을 조절하는 문제죠. 또 상린관계는 관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독립된 용익물권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소멸시의 권리도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대표적인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이니까 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용익물권이니까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에 걸리기도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내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감으로 잡아두시면 되는 부분인데 1번 문제입니다. 상린관계와 지역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하여 상린관계는 법률에 규정하여 당연히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므로 독립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등기를 요한다. 맞고요. 3번 상린권은 소멸시 걸리지 아니하나 지역권은 소멸시 걸린다. 맞죠? 4번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만의 이용조절 관계이지만 다시 말하면 토지 간의 문제이지만 상린권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물 등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간의 문제란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상린관계와 지역권 모두 인접한 토지에 대한 관계이다. X죠. 인접해야 되는 것은 상린관계만 그렇고요. 지역권은 인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부터 이제 중요한 주위토지통인권이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주위토지통인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